직장은 5월달에 돼요. 5월달이요? 직장 때문에 본인이 왔거든. 네, 근데 본인은 5월달부터 지금 원 직장이 되고 네. 여태까지 본인이 힘들게 살아온 거는 네. 정착을 못했어.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었어. 네. 여태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잠깐잠깐 네. 알바식이었어 본인은. 아, 맞습니다. 근데 원 직장 되는 거는 네. 누굴 통해서 5월달 5월달 내 눈에 보이는 거는 5월달 네. 6월달이야. 네. 안전한 직장을 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름 있는 회사를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름 있는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짱박고 무조건 이번에는 네. 들어가면 짱박아. 나오지 마. 근데 본인이 너무 착하다. 본인이 착해서 네. 또 때로는 또 고집이 있어 본인이. 네. 근데 본인이 돈 욕심도 많아. 네. 어? 근데 본인이 공부를 좀 끝까지 길게 잡았으면 다 좋은데. 아, 아쉽다. 공부 대신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왜 그러냐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 나랏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군대 가서 말뚝박든지 아니면 네네. 운동으로 지금 운동했다 그랬죠? 네네. 근데 운동을 끝까지 했어? 아니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안 했습니다. 돈 때문에 포기했잖아. 네. 서른 대에 좀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포기했어 본인이? 네. 돈을 벌어야 돼서 네, 돈 욕심이 있어, 많거든 네, 본인이 그것도 있었고 일단 운동이란 지금 아직까지 한국에서 좀 비인기 운동? 뭐? 네. 네, 중국 우슈, 이제 우슈라고 중국 거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자체에서는 운동 자체도 인지도가 낮을 뿐더러 더 인지도가 낮으니까, 이게 그때 좀 오래 생각, 길게 보니까, 아, 못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맞도록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좀 나와서 또 이것저것 구경을 더 하고 싶다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후회는 하고 후회하지? 네, 후회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하는 직업에는 만족을 또 하고 열심히. 본인은 한국에서 오래를 못 잊는다. 네, 그게 좀 문제. 문제야. 승질이, 본인이 승질이 안 급할 것 같지? 급해. 알고 있습니다. 본인 알지? 네네. 승질이 급해. 한국에서 오래 못 있어. 네네. 그냥 바쁘게 움직여야 돼. 그리고 네. 가만히 앉아서 필 때를 못 돌려. 그래서 박차고 나왔어 본인이. 근데 진짜 아닌 말로 승질만 좀 한 박스 죽였으면 이거를 돌렸으면 완전한 빵으로 되거든 본인이. 필대를 돌리고 근데 그거를 못했어. 참지를 못했어. 근데 안전한 직장은 메이커 있는 직장은 5월달 6월달이 돼야 돼. 연줄로 가겠다 누구 소개를 해서. 너 아는 분 있어요? 본인보다 나이 먹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 하는 직종은 주위에서 저밖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정 반대야. 아, 반대 직장이 아직까지 떠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생겨. 있으면. 보면 알지. 5월달 6월달에 우연치 않게 생겨서 네. 그 직장을 가겠어요. 가면 메이커 있는 직장이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본인이 돈 욕심이 많아서 네네. 돈 때문에 아마 거기 많이 오래 댕기실 것 같아. 거기 댕기시면서 장가도 가고 이제 여자도 만나고 아직 여자 만나서 근데 만나서 뭐해? 별별이 없는 걸. 맞습니다. 지금 여자에서도 별별이 없어. 네. 그죠? 네네. 결혼 상대는 아니라고 그래. 네, 저도 그렇고. 본인은 35 돼야 돼. 결혼하는 게. 35이요? 근데 네. 그 직장을 가잖아. 그럼 서른 네. 안에도 가. 35 안에도 가. 본인이 33. 그러니까 본인이 또 자존심은 강해. 네. 자존심 강해서 돈 없는 상태에서 장가 안 갈 거야. 본인 절대로.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갖춰야지만 본인 네. 장가 간다 소리 나와. 네. 그러니까 그게 33. 되면 그때는 장가 간다 소리 나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장가가 먼저가 아니야. 본인은 회사가 먼저야. 직장. 네, 맞습니다. 그게 먼저야.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한 빨리면 5월, 6월 달이야. 우리는 항상 음력으로 해드려요. 음력으로. 아, 네네. 음력으로 뭐 5월, 6월이면 양력으로 하면 6월, 7월 달이에요. 여름 때쯤. 아마 본인이 그때쯤 저 생일이 며칠이에요? 저 음력으로는 3월 24일. 맞아. 그래. 그럼 본인 생일 지나야 돼.
3월 27일? 24일. 24일? 네네네. 성이 뭐야? 김씨입니다. 어, 그러네. 서른사. 김혜김씨? 네. 딱 김혜김씨 나온다. 네. 맞아. 본인 생일 지나야 돼. 그 전에 뭐 들어가도 어떻게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 아, 그 안에요? 어. 그럼 거기에 쭉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인 목표가 있네. 항상 목표는 큽니다. 목표는 커. 네. 돈을 내가 벌어서 네. 어느 정도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참 욕망이 많아. 네. 어? 와 대단한데? 근데 이제 과정이 쉽지가 않네요. 본인 돼. 걱정하지 마. 돈, 돈복은 있어요. 네. 근데 장가를 잘 가. 여자를 잘 얻어. 아, 네. 본인은 여보가 없어. 네. 그거 알지? 네. 친구복도 없다. 예, 네, 맞습니다. 친구들. 친구들도 네. 본인 다 등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 가까이 그렇게 많이 하지 마. 네, 네. 안 하시는 게 좋아. 항상 친구들하고 내하고 이렇게 할 때 네. 항상 한 발짝 빼고 상대를 하셔. 아, 네. 근데 본인은 근데 의리를 너무 여태까지 살아온 게 너무 친구 의리. 아, 예, 예, 옛날에. 친구 때문에 본인 안 좋은 것도 있었잖아. 아, 네, 있어. 옛날에 있었죠. 오해는 풀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잖아. 네네. 본인은 나이는 어리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세요. 아, 그럼 올해, 이제 올해 어떤 뭐 사고의 별탈 있는 건가요? 올해 3월달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풀려요. 이제요? 네, 이제는 풀리기 시작해요. 본인 생일 지나면.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네, 열심히 사셔. 앞만 보고 네네네. 사셔. 네. 아니, 본인 괜찮아. 좋아. 딴 사람보단 좋아. 아, 감사합니다. 또 뭐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다른 거는 직장이 제일 큰 거니까. 직장 때문에 온 거잖아, 사실은. 네, 맞습니다. 나 장가도 늦게 가. 장가는 애초에 늦게 33세 가 그냥 35세 33세 그때 가. 아 그렇죠.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뭐. 제가 지금 뭐 계획은 이제 계속 일을 어떻게든 잡아서 한 36쯤에 자그맣게 가게 하나 시작하고 싶은데 돼요? 아 괜찮아요 그게. 그럼 커피 이런 것도 괜찮아요? 본인 양띠잖아. 네네. 물장사예요. 아 물장사예요. 물장사 하는데 절대 물만 하지 마세요. 곡식을 다루려면 빵, 떡 네네. 같이 하셔야 돼. 아, 카페인 할 때 본인이 네네. 내가 그랬잖아. 땅도 사고 싶고 건물도 사고 싶다 그랬잖아. 그게 그거거든. 아. 커피 본인은 크게 조그만 것도 아니야. 꿈이 크단 말이야. 네네. 크게 이제 땅을 살 수 있으면 크게 땅을 사서 건물을 줘서 카페를 쫙 꾸며서 하는 게 꿈이야 본인은. 근데 그건 이루어져.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걸 이루어지려면 앞만 보고 가야 되겠죠. 절대 본인은 투자하지 마세요. 아, 네, 저는 저런 투자하시면 안 돼. 네, 바로. 무조건 돈을 움켜 잡고 네.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것도 커피만 파시면 안 돼요. 혹시 아, 네. 빵 종류를 같이 하셔야 돼. 아, 네네. 빵이나 떡이나 같이 하셔야 돼. 그거 빵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떡을 하시든지 하시고. 이제 간식거리를 같이 하시라는 거야. 네. 그리고 본인은 시원한 것도 해야 돼.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아이스크림이요? 그렇지. 세 가지를 같이 조합을 맞춰서 하세요. 아. 그러면 아마 기가 막힐 거야. 본인 꿈 이뤄지겠구만 볼 거래. 아 그래도 이제 아이고 아직 미래 너무 먼 미래니까 좀 그래도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요? 아니야. 본인 돈 보고 있어. 돈복이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나중에 그 커피숍을 크게 차리면 네. 커피 한잔 줘. 아유. 초대하죠. 네. 응? 나 불러줘. 초대해주면 내가 커피 마시러 갈게.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감사합니다. 네 영웅님. 우리 살펴가세요. 뭔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